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김어준 총수는 없지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는 이어가야겠기에, 평소 해보지도 않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타로 출연했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스튜디오가 되게 환해졌죠. F4라고도 얘기도 하고, 신사의 품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전에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자리에 서서 동석하셨던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변에서 활동하셨죠? 네. 그리고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경기 의왕 과천시 네. 지역구에서 당당히 보원 안수, 안상수 전 대표를 꺾고 아닌가요? 출마를 안 하셨던가요? 거의 절반 정도는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예. 중간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분이 예 바톤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또 예. 선수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여서 새누리당은 좀 어둡습니다. 예. 저 질문 좀 제일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한때 예.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예. 민주당이냐 안철수냐 그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 김어준 총수가 개인 사정 해외 초청 강연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앞으로 2주간은 김어준 총수 없는 특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송호창 의원님만큼 잘생기시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을 이미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되게 궁금하네.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9월 19일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이 굉장히 기사 쓸 때마다 길어서 힘들었거든요. 오늘부터 안철수 후보로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민주당 얘기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와 네. 더불어서 제 책 얘기도 같이 책을 갖고 오셨으면 그 광고를 쫙 해드리는 그 공교롭게도 네. 또 이렇게 그 야권의 후보 단일화 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제가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 제목이 같이 살자 여기는 이타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살자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뭐 그 공동체 이타카라는 도시 이야기인데 뉴욕주의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한 책이고요. 제가 정치를 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때 이제 작가로 한번 변신을 해보려고 하던 때 썼던 거라 지금의 제 모습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서 보면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1절이 끝났고 유 박사님은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소개를 그래도 아직은 여기 분류표에 네. 보면은 네. 출연자 이쪽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계신 분 같아서 자 소개하면은 네. 할 얘기가 있어서 유창선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닭 먹으러 왔거든요. 예. 아니 그 지난 한 주 동안 예. 진짜 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예. 닭 언제 먹냐 예. 진짜 빗발쳤어요. 워낙 그 치킨 배터라는 게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줄 몰랐는데 아니 그 어떻게 된 게 그 많은 분들이 뭐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다들 치킨 언제 먹냐 나 그것만 물어보는데. 근데, 그게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가? 박사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닭 언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는 분들은, 김어준 승 아닌가요? 총수 승 아닌가요? 그래서 판정을 좀 엄밀하게 해봐야 돼요. 아, 그건 참 희귀한 학살인데. 16일 날, 연예인 사건 터집니다.
그럼 누가 가능할까요, 연예인 중에? 그래? 어?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 톱 탤런트나 아니면 아이돌 둘 중에 하나겠죠. 톱 탤런트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했네요, 참. 아니, 어? 공작적 마인드로 세상을. 그건 다음번에 저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 사소한 것들은 나왔어요. 뉴스를 덮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공작적 차원의 그 비중이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건 다음에 두 분이 싸워서 가리시고요. 저는 옆에서 닭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김혜영 기자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따라서 오늘 용인 쪽에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갔다가 막 달려오고 있는 길이고 아마 방송 끝날 때쯤 올 것 같습니다. 아 참, 김보 교수한테 진짜 저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요. 그 기자회견장에서요. 그 생중계 보고 있는데 짜잔하고 김보 교수 마이크 잡더라고요. 야, 김보입니다. 나 그러고 이제 봤는데 질문도 아주 예리하게 그 후보단이라 그 첫 번째 질문에선 그냥 원칙만 얘기하고 넘어갔잖아요. 다시 그 캐묻길래 야 저거다 하고 이제 무슨 담당할지 진도 좀 나가겠구나 이제 했는데 안 원장이 그냥 그 질문은 그냥 묵살하고 하더라고요. 대답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따져보려고요. 안철수 담당으로서 그날 처음 말을 섞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 앞자리이고 무대 위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후보 단일화 문제는 사실 그날 처음 출마 선언하는 날인데 그 주제는 좀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우문 현답 비슷하게 답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예전 작년에 9월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을 갖는 데 반대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 이후에 범야권으로 분류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3월 달에 서울대 강연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유효하냐. 그러면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안 후보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국민 편이다 이러면서 피해갔죠.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 답 나올 때까지. 그걸 명확한 답이 뭐예요 그럼? 국민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야? 그럼 누구 편이라고 해야 명확한 건가요, 그게?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일단 답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 한 10개 기자들이, 가운데. 기자들이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더라고요. 10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그 언론이 정말 어떤,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원래는 기능이긴 하지만 굳이 그 처음 출마 선언을 하는 날 이제 내가 나온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는 날 당신이 저 사람한테 뭐 양보를 할 수도 있느냐 아니냐라는 식의 양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언론이 뭔가 지금 이 그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보의 본인의 지도력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단계일 텐데 이걸 훅 건너뛰어가지고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냥 단일화에 대한 이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그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원장이 이제 후보단이라고 이제 질문 들어와도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안 할 거다. 지금 이제 송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단일화 얘기부터 해놓으면은 뭐 모든 관심이 단일화 문제로 집중이 되고 자기 모습 보일 기회는 제대로 없어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그래서 아마 좀 답을 안 하겠다 이제 생각은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안철수 원장 그 회견 기조를 보면은 여야하고 이제 좀 등거리
그렇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아, 묶어서 이제 정치권으로 묶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여하고 야 사이에서는 등거리를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고, 일단 뭐 첫 회견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통합 얘기하는 자리니까, 통합을 화두로 제시를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이해를 이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솔직히 그냥 이제 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 정권 교체 얘기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해줬어도 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여야 사이에서 꼭 중립, 등거리,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솔직히 이제 그냥 그 생각은 이제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는, 물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과정에서 뭐 굳이 입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대략 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이긴 한데, 뭔가 조금 그 야권, 범야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으니까, 범야권 후보로서의 어떤 좀 정치적 정체성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은 드러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들었었어요, 저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저는 참 이게,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이 소속으로 있는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바깥에 있는 분을 그,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더군다나 어떤 이때까지 정치적 행보를 쭉 해왔던 분이라면 기존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분의 언행에 맞춰서 지금의 이 어제 했던 그 발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정치 행보를 해왔던 분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이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또 이제 사실은 뭐, 안 후보 본인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불출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안 원장은 대한민국 못 살 거다. 라는 예. 협박까지. 이민 가고, 이민 가야 된다. 뭐, 거의 사실은 상당한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게 참 물론 뭐 정치 또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런 자기 책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가질 권리가 있고 그 거주 이전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위협받는 것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게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새로운 어떤 혁신. 에 대한 기대 이게 다 저는 내용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이 낡은 낡은 체제 또는 그 과거의 정치 행태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원하고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표현하는 순간 저는 안철수 원장의 값어치는 뚝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그 김보혁 기자 목동 여자 얘기한 거 네. 여기저기 기사 김혜영 기자 얘기한 거 그 많이 떴더라고요. 기사. 한겨레 빼고 많이 나왔죠. 한겨레는 안 났어요? 한겨레는 안 났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으니까. 한겨레는 왜 기사 안 썼어요? 뉴욕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진짜 한겨레는 안 뉴욕타임스도 네. 하나의 매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겨레에서 파다 쓰면 되잖아요. 뉴욕타임스에서 이랬다. 아이. 그것도 쓰려면 제가 써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특종 때문에 40만 명이 시청을 했다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박선숙 전 의원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고 4.11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박선숙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가요? 직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 선거 운동을 하는 하기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난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회에 계셨었죠. 부위원장이었나요? 그분도 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오늘 김혜영 기자가 아마 물어본 것도 이런 걸로 볼 때 송 의원님은 그 안 후보랑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 후보를 돕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언제 그쪽으로 생각을... 가느냐. 그러니까 뭐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물어보면 되지. 저는 일단 민주당 그 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의원이고 또 지금 원내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지난번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했던 것도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일단 민주당의 대표로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거는 뭐 정치 사찰의 문제 불법 사찰의 문제 정치 공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의 이름으로 그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임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이름으로 그 택시기사분의 그 인터뷰를 듣고 또 이제 그 대응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철수 원장 측의 입장에서 뭘 했다든지 그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활동했던 것은 철저하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권의 힘을 지금 통합해서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어떤 역할이 저한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이 민주당의 범위를 그 틀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언제 뭐 그쪽으로 몸을 옮긴다든지 이런 섣부른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그날 이제 기자회견 보면서 아무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원장 이제 뭐 출마하는 거 뭐 이제 열렬히 이제 환영하는 뭐 이제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날 기자회견 보면서 아, 이 문재인 후보하고 경쟁이 좀 팽팽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감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송호창 의원이 이제 얘기하셨던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안철수는 안철수가 가야 되는 지금 길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버렸어요 지금. 안철수가 가려는 길에 대한 기대, 통합, 국민의 다른 절반도 다 껴안으려고 하는 그 길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뭐 심판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참 좀 맞지를 않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안철수는 안철수식의 어떤 이를테면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중도의 길. 네. 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좀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의 길이 지금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범야권 그 지지층의 전체를 또 껴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비어 있지 않냐. 뭐가 좀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좀 이런 층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안 후보의 기자회견 보고 질의응답을 네, 보고 그렇죠. 나서 이제 네, 네. 안 후보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뭔가 비어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건 이제 저런 요구가 되겠죠. 좀 범야권의 어떤 후보라면은 그 야권의 어떤 그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네. 이런 거를 좀 더 분명히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원장의 어떤 그 중도에게는 그거를 다 껴안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그 층은 결국 문재인 후보 쪽으로 또 이렇게 결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전통적 야권 지지층은 좀 야성이 강한 층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좀 중도 성향이 강한 층은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가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저는 그것도 앞을 보면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양쪽에 이를테면 좀 활발한 경쟁을 진짜 예를 들어서 노선이 좀 두 사람이 노선이 똑같으면 그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네. 뭐 한 사람은 이 노선 한 사람은 이 노선 이 노선 간의 논쟁도 좀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기존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아주 확장의
이 결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상당히 좀 팽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또 잘만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이후에 이제 취재를 쭉 해보니까 반응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 방금 가장 민감한 대목이기도 한데 단일화 문제. 안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살짝 다른 지지층의 시너지 효과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아 이거 혹시 87년처럼 가는 1987년처럼 가는 거 아니냐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고 저 두 사람은 DJ와 YS는 지금 각자 하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를 할 거야라고 처음에는 생각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하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근데 결국 분열을 했잖아요. 그런 그 악몽을 예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는 의심하지 않을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얘기에 대해서 새술은 새 부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단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 정치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앞으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것 이것을 기존 정치인들이 뭐 통상 이렇게 해왔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의 잣대로 이분들을 해석하게 되면 항상 결과가 다 틀릴 거다. 예측이 다 어긋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성의 여의도 정치와는 자기는 전혀 다른 형식의 어떤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기존의 여의도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본인은 이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또 참여정부 시기에 여의도 정치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그러니까 여당의 정부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떤 인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걸 너무나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극복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누구는 중도층을 향한 어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권을 전통적인 야권의 야권을 지지층으로 기반을 한다라든지 이런 해석이 사실은 기성 정치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분석의 이 시각이 관점이 사실은 과거의 정치인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쭉 움직여왔던 어떤 그 패턴에 익숙한 분들 그 기자들이나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이렇게 보고 이번 출마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교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정권교체라고 하면은 현 정권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성토를 해야 되고 성토를 해서 내가 어떻게 바꾼다 이걸 뭐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참 나열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뭐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어제 했던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그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이걸 만든다면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는 어떤 능력으로 이루겠다라는 얘기만 해주는 것이 가장 담백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임팩트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연설문을 준비를 했는데 기존의 정치 해석의 프레임으로 이걸 보면 무언가 비어있는 데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느끼면은 뭐 유 선생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후보가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비어 있는 건지 이걸 관찰하는 그리고 평론하고 그 언론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틀을 딱 맞춰봤는데 여기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빈대로 느껴지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어떤 후보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지지층을 누구를 향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나치게 좀 기교적일 뿐만 아니라 좀 그 과거의 정치 형태에 익숙한 방식이지 않은가. 그래서 뭐 후보가 모자란 게 있으면 채워야 되고 물론 그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거기에 어떻게 채울 건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일 거고 그런 게 있겠지만 다른 한편 이제 좀 우리 그 유권자들이 또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에서 좀 과거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이 후보들 좀 분석하고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뭐 꼭 뭐 언론이 뭐 이렇게 선도를 하거나 주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SNS에서 이제 뭐 의견들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뭐 그런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던져주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근데 아니,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문제만큼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이번 사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는 그 단계에서 기자회견에서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네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무례한 거일 수도 있고 기자들은 원래 무례해요. 불편한 거를 시청자들이 보기에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 쟁점이 된 게 아니라 이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단일화를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는 사실 언론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안 원장 쪽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쪽에도 그렇고 지금 단일화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 당사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단일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게 단판 방법이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그게 일종의 무슨 스포츠 게임 하듯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게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는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걸까? 안 원장과 문재인 후보의 진면목을 그리고 정말 이때까지 못 봤던 그 리더십을 지금부터 이제는 발휘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기에 두 분이 만약에 다른 얘기를 했다. 한 분은 A 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B 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또 이제 논쟁이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B라는데요? 받아들이실 건가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구에게 제일 안 좋은 거냐면 저는 유권자에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가 선거 캠페인 과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게 된다는 거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엉뚱한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는 이제 지금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각 최대한 그 지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정말 자기의 보여줄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간 뭐 마지막 순간에 뭐 단일화를 하면 뭐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좀 낫다.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그거는 뭐 전혀 다른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단일화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좀 하지 맙시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무르익고 난 다음에 네. 단일화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네. 그때 해도 사실은 전혀 늦지도 않고요. 오늘 당장 그 안 원장이 그 현충원 가서 이제 박정희 노역이 이제 참배한 거 가지고도 막 찬반 논쟁이 이제 있잖아요. 네. 뭐 상징적인 이제 장면이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건강한 논쟁으로 차라리 어차피 이 차이가 생각이 또는 어떤 구체적인 행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문 후보는 문 후보 쪽, 안 후보는 안 후보 쪽에 이 사이에서의 어떤 좀 뭐 건강한 어떤 노선 논쟁 뭐 이런 거로 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지층이 이거 가지고 뭐 상호 비방하고 뭐 헐뜯고 분열하고 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그 건강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정말 그 지지층이 정말 결합을 해 가지고 전통적 야권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까지 다 이렇게 합해질 수 있는 아마 좀 그쪽으로 이걸 잘 갖고 가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드는 거죠.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그쵸?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초선 있잖아요. 예, 예. 국회 오신 임기 시작하신 지가 이제 몇 달 되셨죠? 100일 좀 넘었죠. 100일 조금 넘으신 예. 거죠, 이제. 어떠세요, 기분은? 밖에서 보던 거랑 이렇게 안에서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참 그 중요한 일이 일을 많이 다루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한 사람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재판을 하고 1심, 2심, 3심을 한 5년, 10년이 걸려서 어떤 성과 하나를 만드는 것을 여기에서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조건을 단 며칠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책임감이 중하게 드는 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게 이게 그냥 뭐 국회는 딴 사람들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피곤한 일이죠. 제가 좀 이따 가야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마무리 겸 해서 말씀을 아니 드리면 저희는 계속 얘기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마무리 그 제가 이제 정당에 들어오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저 나름대로 이 하나의 소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인 거죠. 개혁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오래돼서 낡은 인물이 될 때까지 또 내가 낡은 인물이 됐으면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될 테고 만약에 그래도 또 안 물러났다고 하면 저 스스로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어떤 것이 제 소임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드는 거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해서 저는 저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다. 저부터 기성 정치인들과 기존의 어떤 정치 논리와는 다른 어법으로 정치 언어도 다르고 말 표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 전부 다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 정치권의 문화가 바뀌는데 조금이나 좀 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처리하거나 국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그 다음이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나와주셔서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너 괜찮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너 오늘 왜 그러고 나왔어요? 네? 왜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 아, 무슨 컨셉이야, 이까 오늘? 어? 지난번에 조끼는 안 입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끼까지 입고 오늘 뭐 무슨 컨셉인가 해가지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워졌으니까 뭐 뜻한 바가 뭐 있나 해서요.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오늘 좀 덥던데 입을 수 있지. 아 오늘 제가 어디에 다녀왔냐면 MBC 드라마 촬영장 드라미아를 다녀왔습니다. 거봐요 거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드라미아를 갔는데 저는 각시탈인 줄 알고 이제 복장을 이렇게 갔는데 각시탈은 다른 방송사죠. 아랑사또였어. 아니 근데 정치부가 왜 드라마 촬영장을 박근혜 후보를 갔어요? 따라갔다 왔죠. 아 박근혜 후보가 오늘 거기 갔어요? 네. 드라마 촬영장은 아 비정규직 외주 제작진 비정규직 만난다고? 예. 최고의 관심사는
박근혜 후보가 김재철 사장을 현장에서 만나느냐 이거였잖아요. 김재철 사장이 거기에 온다는 얘기가 아. 돌아가지고 야, 그거 왔으면 이제 그림 되는데 김재철 사장이 드디어 갔다는구나. 이제 영접을 하러 나오는구나. 김재철 사장은 오는 일정이 없고 박근혜 후보가 온다고 하여 이 촬영장에 있던 차들을 좀 빼고 물청소를 조금 하는 뭐 그 정도로 촬영장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갔더니 박 후보가 떴는데 김재철 사장이 안 왔다. 근데 만약에 김재철 사장이 못 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다고 해도 못 오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오게 그냥 놔뒀으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이 정무적 판단 기능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왔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그렇죠. 악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면. 서로 악수는 하면 그거 사진이 그냥 아니, 오늘. 악수할 때 또 웃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 김재철 사장 그러면 저 아니. 그러면 그, 그 사진 하나면 그냥 이번 대선은 그냥 완전히. 아, 아깝다. 서로 이제 저 아니에요 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MBC 관계자들을 만났다기 보다는 실제로 이제 외주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났고 또 제작, 진들의 고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박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한테 MBC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어요 기자들 오늘 박근혜 후보가 요즘 이제 보이는 입장은 이겁니다. 어느 현 지금 굉장히 현장 행보 쪽인데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 와서까지 정치 얘기를 하면. 오늘 내가 여기 온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냐. 정치 얘기만 가지고 기사를 쓸 테니. 뭐 이런 입장이에요. 며칠 전에 그 가천대. 어떻게 알았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천대 강연을 가서 이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 실제 기사는 이제 그날에 정치 얘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거의. 근데 실제 기사는 뭐 그날 학생들을 동원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시끄러웠었고 어제는 경남 사천에 수해 복구 현장에 갔었는데 안철수 얘기만 물어 안철수 얘기만 기자들이 물어보고 오늘도 그 이제 막 정말 사진거리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극 찍는 공간이 세트장이고 이러니까 이제 막 사진 다 찍고 나서 이제 진짜로 제작진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안철수 얘기 물어보고 홍사덕 송영선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겠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로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는 저는 요즘 보니까 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뭐 평론가는 저렇게 지난번에 얘기해서 막 트위터에서 뭐 얘기가 있었던데 그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가 100%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막 트위터에서 회자가 한때 됐었어요. 그 초반에 지난번에 택시 기사님이 헷갈렸다는.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반대로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 후보가 100% 진다. 네. 아, 저는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후보 지금 쪽 그 상황이. 당장 그 지지율이 진짜 초롱성이었었는데, 안철수 원장 그 출마 선언 후에는 드디어 이제 하락하는 그 결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인혁당 그리고 때부터 좀, 인혁당 사건에 대한 그때부터 약간 그렇죠. 정체 하락.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박근혜 후보가 후보된 지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네. 처음 일주일 반짝했었죠. 네. 반짝 효과, 대통합 행보 효과가 얻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전태일 재단 방문 무산되면서부터 이제 추춤하더니, 인혁당 그 사건 발언,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측근들 뭐 비리 뭐 계속 터져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과거사 문제에 스스로 지금 자승자박 발목이 완전히 이제 잡혀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뭐 결국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이거 완전히 실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제가 오늘도 그 기자 한 명한테 그 아까 전화 통화 얘기 들으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여의도 그 새누리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질 것 같다. 이 얘기들이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도 막 심각하게 지금 이제 나오고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보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반전의 카드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지금 이 정도로 되면은 이거를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내놓을 게 사실상 지금 없는 거 아닌가.
딱 하나 있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박근혜 후보가 정말 무릎 꿇을 각오를 하고서 아버지 대신 제가 용서 빌러 왔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길이었는데 이미 그것도 이제 시점은 놓쳤고 그럴 의사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시선들이 다 야권으로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경쟁으로. 추석 밥상에도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시간 남으면 박근혜 후보 얘기를.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추석 연휴가 짧아가지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반전시킬 뾰족한 요책이나 카드가 더 이상 뾰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나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아 근데 되면. 사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마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두 양반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컨벤션 있죠. 효과는 결국은 언젠가는 꺼질 수 있는 거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주야. 그럼요. 어제였고 엊그제였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추석은 사실 뭐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추석 지나고 좀 시간 지나다 보면은 다시 제자리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이건 가정인데요. 만약에 된다면 그때쯤 박근혜 후보가 그럼 약간 우위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약간 우위인데 그때 결정타를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선다면 그때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박 후보가 그걸 못할 거라고 봐요. 그거를 정말 그렇게 진정성이 근데 그러니까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로 하면은 문제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거를 매듭을 저는 못 지울 거라고 저는 봐요. 보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오히려 지금 추석 연휴 지나서 좀 이번 대선의 1차 변곡점을 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권의 두 사람은 이제 좀 살아나고, 네. 그리고 이제 박 후보는 지금 정체 내지는 다소 좀 하락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판세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제 전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상태에서 추석 연휴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야권의 두 사람, 문하고 안 지지율 합한 게, 네. 박을 넘어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제 어제 그제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안철수 박근혜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 48.3대 박근혜 42.5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오차범위 뭐라고 하죠? 오차범위 넘어서서 지금 앞지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제 엊그제 사흘 동안 한 건데 박근혜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46-46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은 46-43 이렇게도 이런 수치가 안 나왔었어요. 그동안은 갤럽에서는 특히 다자 구도에서는 39-24 그럼 24-24 합치면 48-39가 되겠죠. 이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자 강구도에서 20% 넘은 게 이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동률 기록한 것도 이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 하고 안철수 후보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러니까 저는 그 효과를 뭐 계속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야권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당분간은 계속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봐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경쟁 행보 자체가 단일화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거 자체가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뉴스거리고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시선을 붙잡아 두는 거. 그러니까 볼거리를 얼마만큼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하느냐. 결국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텐데. 문제는 지금 박 후보 쪽 같은 경우는 이 볼거리를 내놓을 거가 대단히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 이제 고갈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반면에 야권의 주주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볼거리들이 지금 가능한 상호, 이 경쟁 상황,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까지 이제 컨벤션 효과에 힘입은 거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그런 추세는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역전된 그거하고 그리고 박 후보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뭐 급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거기 기본적으로 견고한 지지층이니까 다소 하락 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될 텐데 그리고 아까 그 반전의 카드 무릎 꿇고 사죄한다. 네. 이게 좀 힘든 게 이제 김어준 총수 표현을 빌면.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란 아버지 효도다. 박정희에게 드리는 제사다. 효도다 되는 대지 제사다. 그렇게 하는 건 제사상을 뒤엎는 거잖아. 사과를 하기를 기대하지만 진짜 사과하면은 뭐라고 할 거냐. 박수 쳐줄까요? 이제 지금 아까 그게 진정한 사과냐 이러고 따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은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게 진정한 사과냐. 지금까지 때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놓쳤냐. 뭐 진작했어야 되다. 지금은 이제 표 얻으려고 알량한 꼼수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편에서는 사과했잖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라도 뒤늦게. 네, 근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뭐 제시된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혁당 그 유족들이 인혁당 사건 유족들이 그 제시했었던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단지 와가지고 그냥 뭐 사과한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몇 가지 있었죠. 그 유신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거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은 그 진정성 여부를 그 가르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뭐 사과만 한마디 하는 거. 초기였으면은 그러고도 넘어갈 수가 있었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정성의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이것까지 와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박 후보가 거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자기의 이제까지 거를 다 부정을 해버리는 이 상황이 이제 되고 아니, 그 모든 걸 부정하고 거듭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새로운 것 자아로 거듭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새누리당 출입하더니 김영기 기자가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자리에 느낌이 아니 오늘 처음부터 아까 송원창호 하나하고도 그렇고 하고도 그렇고 오늘 그 드라마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혹시 아니 마치 여기 앉으니까 뭐 의원인 듯이 장관 그게 그런 걸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하셨잖아 새로운 정치 아 정말로 진짜 국회 대정 아까 송 의원 말씀하신 단어들 쭉 연결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문하고 거의 비슷했죠? 누구요? 아 송호창 의원 네. 참 맑은 분들은 쓰는 단어가 비슷한가 봐요.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7, 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요금을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이게 원고를 보니까 그 진행도 김혜연 기자가 하게 돼 있네. 김혜연. 안녕하세요. 패션왕 김혜연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전히 김어준 총수가 없지만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모시기로 했는데 난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19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수 와야 되겠다.